중산간 마을 남원읍 수막리. 수막리는 이웃 마을인 의귀 한남리와 함께 그 어느 것보다 참혹한 4.3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4.3 초기까지만 해도 수막리에선 별다른 변화 없이 평온했다. 130여 호에 500여 명 남짓한 인구. 주민들은 밭농사와 목축을 하며 생계를 이었다.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수망리 마을이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설춘 허간디가 630년 137호 호수가 생업이라면 뭐 이 말도 길렀고 소도 길렀고 뭐 밭농사 막 그런 거 그냥 그 오곡 그 오곡이라면 뭐 조 무슨 보리 무슨 메밀 뭐 산두 뭐 고구마 뭐 그런 거 등등 그 땅에서 그냥 그 노다지 농사 주로 축산하는 사람은 축산도 많이 했고 이 뭐 그 교육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나 누가 교육이라고 해봐야 그 재산이 만난 집에 막상 지금 뭐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아까 실습학교라고 해서 농업 무슨 실습학교 정도 한 몇 사람 불과 그때는 오로지 뭐 공부를 하려고 해야 뭐 여기 경제가 그저 당년 벌어가지고 당년 먹기 예 그저 급급한 뭐 생활을 오로지 하고 있었으니까 학교에 갈 만한 그런 무슨 얼마나 그 경비가 충분한 가정이 몇 가와 몇 집 아이든 몇 호 안 된 뭐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간 마을인 수막리는 경찰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지역 중 하나였다. 때문에 주민들은 4.3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다만 48년 여름 서북 청년인 응원대가 마을에 주둔했다. 수막리의 첫 희생자는 이때 생겨났다. 마을의 한 청년이 무장대의 지지자로 주목받아 총살당한 것이다. 예, 오문평 시내 집하고 우리 집이 불과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그 해까지 우리가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왜냐? 외정 때는 그 연령 차이가 많이 있으면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그때 학교를 그렇게 하니까 그 전에까지 학교를 쭉 다녔는데 그때도 학교 다녔습니다. 저 그것이 여름철이니까 다녔는데 그때는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이니까 갑자기 막 총소리가 났다. 갑자기 총소리가 나가지고 바로 우리 앞이니까 내가 앞 담부에 올라갔습니다. 구경하려고 어리니까 구경하려고 원래 그러니까 그 집만 넘었으면 나도 총 맞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집 앞에 그러니까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사이에 또 집 한 거리가 있었거든. 그 집 바로 마당에서 죽었는데 이제 나중엔 그 총소리가 끝이다게 끝에 드니까 사람 죽었다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도발대가 아니고 응원대라고 해가지고 바로 여기 저 리사무소에 주둔인데 그 이북치들인데 응원대라고 여기 주둔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거기 잠복해서 왔어. 밤낮 거기 잠복했는데 그 문평 씨는 좀 사상이 있었는데 우리 어린이가 모르고 원래는 뭐 불학께서 그 뭐 사상은 남의 사상은 모르고 그냥 사상이라고도 할 분도 아니라고 온순한 사람이라고 뭐 청년에서 불학에서도 뭐 일청년으로 봤습니다. 그분이 산에 입산하셨습니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입산하고 그런 거는 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입산할 시기도 아니고 전부 자유롭게 뭐 불학에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 뭐 사상이 어떤 뭐 사상적으로 어땠다는 것도 저희도 모르고 그런 거 뭐 사상자도 갔다비다 이거 어떻든 무엇에서 주먹이 돼 가지고서 뭐니까 아마 갑자기 뭐 들어대니까 방에서 뒷담질하다고 뒤에서 그 다무에서 초 맞아 죽었다는 말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 확실히 그 철은 여름철 그때 검질매래 우리 집에서도 검질매래 가자고 하다 가전하다네 그때 그 꼴을 봤는데 여름철인데 그때 그러니까 불하게 조용한 때고 불하게 뭐 누구 다닌데 뭐 도발대 다닌 데도 없고
뭐 집탄 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떼지.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거긴 경도했었다. 마을에서 사람 죽이는 거는 그때 처음 본 셈이네. 예, 처음. 그때 뭐 불악을 평온 안 떼고. 마을에서 처음 벌어진 총살이었지만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이후 별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응원대가 철수하자 이번에는 무장대가 내려와 미사무소를 불태웠다. 이 순항리의 응원대라고 해가지고 순항 미사무소의 응원대라고 해가지고 한 7명이 와가지고 주둔을 했습니다. 7명이 와가지고 한 몇 달을 주둔을 했는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한 48년 초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응원대들이 완 살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해보니까 또 산에서는 산 그저 그때 당시 뭐 인민군이 그랬는데 산에서는 내려와 가지고 리사무소를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리사무소를 수망리사무소. 예, 수망리사무소를. 왜냐 그것도 응원대들이 와서 산다고 해가지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 역파로 지서에서는 와가지고 이제 수망이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48년 11월에 접어들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11월 6일 새벽 마을을 덮친 토벌대는 길 가던 주민 두 명을 그 자리에서 총살했다. 음력으로 10월 초 6일 날, 양력으로는 11월 뭐 6일 날이 되겠네. 만약에 보니까 하겠는데 바로 그 내가 사는 집 앞에 길에서 젊은인데 다 30대 한 뭐 16세 7세 된 사람이 두 사람이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지금 남조로 국도 큰 길이지만은 거기서 바로 그냥 쏘아 죽이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이 그날 그까지는 생각 안 하고 사전에 뭐 여 토벌 것도 생각 안 하고 난데시 총소리가 났다 이거라. 총소리가 났는데 이상하다 해서 난 줄 알아보니까 아 둘이 죽었다 이런단 말이야. 총알 죽었다. 그러니까 다 피하기 시작했다 이거라. 그러면서 그 뒷날인가 또 뒷날에가 여기 집을 와서 전부 불을 태워가니까 우선은 목숨만 살기서 다 도망친 게 아니라 불악받기 때 요 욱으로 말이에요. 걘 별 도리가 없어.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시초가 막 기능된 거예요. 불악이. 한 번의 조사도 없이 무조건 들이댄 총불이. 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인 11월 7일 군경 합동 토벌대는 의귀리를 거쳐 수망리로 들이닥쳤다. 전날에 와서 그 젊은 사람을 두 사람을 죽여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뒷날 아침은 이거는 오로지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동남쪽에 그 외딴 참 우리 친척집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피난을 가보는 그쪽으로 그냥 무조건 도망을 갔는데 날이 밝은과 동시에 뒷날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 소위 인가가 같은 이 가름 여기 가름이라고 하겠는데 저긴 벤돌이고 조금 인가가 많은 이쪽으로는 막 총소리가 났고 막 연기가 그쪽으로도 막 팍 연기가 쏘 그 막 덮여가지고 토벌대들이 쫙 불악을 한 바퀴 돌면서 저희 집에는 어머니가 그 밭갈래 보리밭을 갈래 가니까 정신을 차리는데 토벌대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니까 먹고 이제 성냥을 달라고 해서 성냥을 주니까 그때 여기는 그 저 뭐 농사가 피농사 지금 말하자면 그 사료밖에 안 되는 피를 그 농사를 지었는데 피를 많이 다가 놨어요. 그걸 한 다발로 한 달을 빠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집부터에 던져서 좀 떨어지니까 또 다시 던져가지고 불을 붙여두고 가버렸다고 하는 그 결국은 돌아와 보니까 집에 먼저서 보니까 집이 불타가니까 내려와 보니까 전부 타버리고 다 울랐네. 돼지 울랐네. 돼지야 한 마리만 뭐 열이 받아가지고 나가지 못해가지고 하는 거를 그런 이제 그때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 저 모밀 식구를 우리 형님하고 같이 가버리고
아들 중에 나가 제일 위에 남았어. 그리고 어머니 계셨고. 그래서 나가 제일 먼저 나갔어. 나가니까 주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몸을 지키러 갔어. 이게 빨기 집으로만. 성냥 가져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참 학교를 다닐 게 성냥을 알았지 촌에서는 성냥형은 몰랐거든. 화가경험은 알지만 성냥형은 몰랐거든. 성냥을 가져왔어. 성냥을 가져오니까 여기 불지들여 놓더만. 그러니까 그 촌에 막 금지리 마당에 금지리 수북컵 주게. 그때는 해방 직후인데 성냥이 되게 불량이 났었다. 불량 내면 꺼불지. 내면 꺼불지 하니까 총대를 나 가슴에 갖다 댔다. 이 새끼 일부러 안 온다고. 그래서 이제 성냥을 뺍디다. 빼어가지고 그 성냥 알을 한 몇 개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그 금지대에 불 붙여가지고 우리 집에 던지고 우리 집 바로 옆에 형님 집이 있었는데 거기도 형님 집에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갔다가 전리고 우리가 다 걸려놨다. 이제 그냥 할 수 없이 나갔거든. 나가서 어딜 가느냐 하면 먼 놀래 가니까 여기 안지래. 안지래는 해돈에 우리 집 바로 앞에 집에 그 저 문평씨 바로 죽은 집 있죠. 그 집에 가서 그 집 불 붙여 나오고 그 옆에 집에 또 가면 불 붙여 나오고 그러니까 그 우리 형량 성냥으로 그 집 다 불 붙인 거라 맞어. 불 붙여 나오도록 그 군인은 딱 부딪힌 게 섭디다. 그래서 그것까지 불 붙여 나오니까 따라 나가볼대요. 어린 때지만 그 불 붙일 적에 그 집에 불 붙일 적에 직접 내가 불을 갖다 줬어요. 우리가 그 네 사촌 성제가 있었어요. 우리 형하고 우리 동생하고 또 우리 사촌하고. 그런데 우리 형은 이제 아기를 업어섰고 동생을 업어섰고 저하고 우리 사촌하고 그 문을 열어주고 불을 갖다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당에 가서 불을 불어가지고 이제 지붕 집 네 개를 태우는 걸 봤죠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48년 양력 11월 7일 7일차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이면서 와서 요 앞 요 지금 현재 요 앞에 현재수 씨라고 그의 모친이 한 55세쯤 된 분인데 나오면은 불 붙여본다 집에 불 붙여 내 나오라 하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가버리면 불 붙여볼까 봐가지고 자기를 안 나간 거라 난 죄 없는 사람이니까 나가지 아니겠다고 그냥 거기서 총으로 쏴 죽여두고 불을 붙여버려 사람 있는 대로. 그다음 또 요 우주에 가면은 또 답시가 할아버지 한 그 노인이 한 60세 난 노인인데 그분도 마찬가지 집에 있으니까 이제 나오려니 안 나오니까 무조건 총으로 쏴가지고 불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막리에 불을 집을 방화한 것이 한 절반 됐죠 1차로. 그래서 그때 불 붙이러 오면서 그냥 거리에 사람만 봐도 무조건 쏜다는 거예요. 무조건 쏜다니까 우리 저 위에 살다가 하수시 도망갔죠. 저 불악밖에 떨어져 피신가지 자기 밀림지대로 도망간 거죠. 무차별한 살상과 방화. 이날 의귀 수망 한남녀에 대한 토벌전은 서귀포에 머물던 구연대 군인과 경찰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주민들의 비참한 도피 생활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마을 주변 오름에서 감치를 하다가 도벌대가 온다는 신호를 보면 마을을 빠져나가 숨었다. 저쪽 여기 저 오름이 여기 동쪽에 오름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은 소교 오름이라고. 그 산에 그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 저기 지서에서 눕지 울면은 지서에서 온다 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또 그 나무를 그냥 세워져 있으면은 아 괜찮다 해가지고 와서 밭에 일도 하고 뭐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저기 위길이 넋시오름이라고 그 산이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세우면 아 여기도 쉬었고 거기 눕지면 여기도 눕지 울면 아 이거 와서 저 지서에서 올라온다 해가지고 눕지 울면 그때는 이제 도망가는 거죠. 들려 곳곳으로 주민들은 숨어들었고 마을은 텅 비었다. 그러던 11월 29일 토벌대는 두 번째 토벌전을 감행했다. 전날인 11월 28일 무장대가 남원과 위미를 습격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2차에는
48년 11월 29일, 12일만에 와서 또 불을 붙여버렸는데, 저기 우리 동네 의자 우동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한 60세 난 그 할아버지인데, 아,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총으로 쏴서 인문관에서 총으로 쏴서 그냥 거기서 불 붙여보니까 그냥 전사돼버리고. 그러니 뭐 무조건 사람만 보이면 쏜다 하니까 무조건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밤엔 들어오고 낮에는 그 산에 가거나 그 밀림지대에 가거나 숨어서 목장지대지 목장지대에 가서 숨어서 살고 뭐 그러면서 하다가 이 차에는 전부 불을 붙잡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주민들 대부분은 이미 마을을 빠져나간 뒤였다. 남아있던 집들마저 완전히 잿더미로 만든 후 도벌대는 마을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속칭 사리물괴. 12명의 주민들이 피신해 있던 이곳이 발각됐다. 갑작스런 공격을 받고 주민들이 도망쳤지만 살아남지 못했다. 단 한 사람, 김재길 할머니만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저 불을 지금 네 개 다 불 붙여보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 나 혼자만. 아이고 덩어린 길거리에 나산부나 남의 집도 다 붙여보니 갈 곳이 없어요. 밤이니까 그제 남의 주름에 따라오다니보나 여기를 놀아줘 싶디다게. 여기를 놓으니까 여기 누웠으니까 그 뒷날도 살았습니다. 여기 갈 곳도 없이 사니까 또 뒷날 지나간 총소리가 그냥 기느냐 아까기 납디다게. 그러나 이제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이냐 그저 그 낭알을에도 굽어 저 낭알을에도 굽어 하여 하는 그래더락 저래더락 커십지게 사람들이 그렇지로 하는데 막 그저 양편 쪽에 산 가운데만 막 내리만 총을 쏘디다게. 경원 안에 그 총 맞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몇 명이나 희생된 겁니까? 그 희생은 딱 11명 했습니다. 저까지 해가지고 12명이 했는데 네. 저는 이 머리빡으로 세 바퀴 쏘고 이 뒷가슴으로 틀에 저 다섯 바퀴 쏘고 욜로 총 맞아가지고 욜로 기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있다가 겁절에 내혼니까 저 나무 틀에 내가 올라 싶지게 벗으라는지 보슬보슬보슬 오르니까 그 졸음에 누구가 올라오라 야 누구냐 꽃딱 말아라 말아라 해도 막 나주림을 조치려고 올라오니까 헌하게 밝아보니까 누구가 하는 말이 여기도 사람을 있다고 경은한 아사 총을 내망 총을 놔가는데 기자 눈물 지듯 지어도 화나 사람은 죽은 딱 떨어져 불고 나도 이 착을 이렇게 나무를 붙잡았는데 여기로 총 맞으니까 스르륵이 돌려 떨어지니까 이젠 그때 재수가 이제까지 왜 사느냐 하면 머리빡은 이 엉덩이인 이디다 놓고 이런 데 놓고 머리빡은 굴렁지에 놓으니까 나피가 부수부장 내리는 양 염통은 사니까 영하면 무엇을 먹어지느냐 하면 나는 일로 피 떨어지고 나는 집으로 먹고 그래 살았다. 아, 할머니 필요 할머니가 되시겠네요. 예, 예. 경에서 뒷날 한 3시쯤은 되나네 우리 형님이 방구령 결혼행 갔다가 달려오라네 갔다. 난 그때에 이거 일로 하루 저물랑 일로 틀에 12바퀴 총 맞아가지고 저물랑 피나 보니까 피도 체압 날 땐 저가 먹어졌는데 피가 나서 얼려면 난 못 빨아먹었지게. 그땐 병원 누웠고 못 두었이 난 죽을 걸로 간주했는데 맹이 서만이 목숨을 가져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끔찍한 죽음의 굴. 살기 위해 숨어들었던 이곳은 한순간에 학살터가 됐다.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작은 귀회가 있었다. 이곳까지 포함해 사리물 귀회라 부르는데 속칭 아니 몸지긴 귀라고도 한다. 이 근처 여기저기에도 흩어져 널브러진 시체가 가득했다. 그 여기 습격당할 때는 저는 좌우쪽에 귀에 있었는데 아침에 좀 총소리가 막 나가지고요. 그때는 산들에 갈지나고 밑에서 총소리가 바로 곁에서는 처음 듣는 소리거니까 저 산에 밀림지대가 있으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의 일부 산 사람들 거기 가서 만났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다고 이런 말을 했다니 그래서 뭐 낮엔 뭐 내려고 해가 거저 저물어갈 때 이제 후에 내려와 보니까 오다 보니 이 뚜껑에다가 사람이 죽었고 여기 와 보니까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이제 죽었니 싶다게 그리고 저 앞에도 오가 보니까 바로 사람 여자가 죽었고 그래서 뭐 이 뚜껑에도 나가 보니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 생각하면 아이 먼저 아예 다 죽어본 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났는데 솔직하게 아예 다 죽어본 괴라고 뭐 여기 괴에 있다가서 11명이 좀 하루 한 어떤 시간에 그제 죽어버렸으니까 여러 포위해 가지고 그냥 습격을 좀 뭐 하니까 솔직하게 이제 그때는 참 어쩔 수가 없게 돼 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뭐 지금 갖다 쓰면 보자기 하나라도 덮어가지고 묻을 건데 요밭에 가서 밭에 철 내놓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철을 갖다가 구덩이 파가지고 철을 옆에 세워가지고 그 묻은 관계를 우리가 직접 봤으니까 그 어린 때라 좀 17살이지만 그 어리다했지만 그런 처음 보는 비참한 세상을 우리가 봤는데 이거 몇십 년 오래 살아지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괴에 있던 사람은 나도 이 괴에 처음엔 여기를 목적으로 와서 잘 걸로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이 이빨 사람이 차가지고 못 차가지고 좌우에 올라갔거든요. 그날 밤에 올라간 것이 어떻게 어디로 도였는가 모르지만은 그러고 있으니까 아침 새벽에 뭐 총소리가 이제 막 들었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그대로 다 도망간 것이 산 쪽으로 가지고 구길이 맞는지만 그냥 그때 여기 있는 사람이 무슨 뭐 어디 뭐 인민군에 뭐 가입한 것도 아니고 뭐 나무당에 무슨 도장 찍은 사람도 아니고 순년의 어린 그 소년들 아니면 할망들 이런 분들인데 다 그때 40세 젊은 청년들은 몇 살은 못 썼는데 그래서 여기 불태우니까 무조건 올라온 거 바지면 쏘고 하니까 무조건 올라온 것이 이제 좀 피라도 피하려고 이제 올라와서 여기 머물기 시작한 거예요. 저건 애매한 사람들이 다 애매한 사람 그 뭐 솔직한 소리죠. 재라게 뭐 했으면 참 이 큰 길이라도 피어갈 거예요. 뭐 여기만 와도 그래도 은신제자 될 거다 해서 밤이라도 뭐 달라고 좀 비라도 걸으려고 이게 모여든 것이 어느 돌로기라도 다 사람들이 피난했다가 그냥 갑자기 포위를 다 해가지고 뚜껑으로 가지고 포위해서 총을 쏴놓으니까 이쪽으로 나간 사람도 저거에 가서 죽고 이쪽으로 나간 사람도 이쪽에서 뭐 나가서 도망가는 사람 다 죽고 그러니까 많이 죽었다. 겨우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공간. 이곳에 숨었던 사람들은 사상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러기에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쓰러져갔다. 이 사태에 피난 와가지고서 이거 저 여기 밥해 먹으란 그 불떡 말하자면요. 아 여기가 소떡이야. 소 여기 소설 낮춰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언제 발각돼 죽을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도피 생활. 하지만 주민들은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토벌대, 무장대 그 어느 쪽도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믿을 것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었다. 그 사태가 나가 가까워 가니까 밤에는 산에서 내려와서 삐라라고 해. 뭐 요즘 같으면 걸으다가 막 붙여가지고 해. 붙여버리면 그걸 떼면은 떼면은 다음 밤에 와서 사상적으로 산에서 와서 뭐 할까 안 떼면 또 경찰에서 와서 이걸 탈취하고 이러니까 이건 양쪽이 겁나가지고 예. 그래서 밤에도 뭐 집에 못 자가지고 어린 때라도 나가서 자고 숨어서 피하는 게입니다. 닥치면 쏴버리니까 그런 형편이 불확적으로 봐서 누나 없었다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을 가지고 뭐 크게 무슨 공산주의라 그래서 뭐 좋아서 뭐 그 사상적으로 뭐 뚜렷하게 나온 사람도 없지만 일률적으로 예? 경찰들이 일률적으로 누나 없이 닥치면 다 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죄 없는 사람도 피해야만 사니까 그래서 낮에나 밤이나 하여튼 어떻든 피하고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불 붙으니까 산에 오른 게 아니고 예, 우리 그때 고모부가 신릉이 살았는데 사촌 부고 이제 좀 그때 해제 스마에서 그래 내려가는 이제 일가가 있어가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촌 우리 사촌 부고 우리 와서 데려가 달라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무데 있을 테니까 와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밤에 와라고 싶다 밤에 데리러 그냥 거의 내려가 싶지게 내려갔는데 왜 거기 우리가 지탱을 못했느냐
만약에 이웃 부락에서 내려온 사람의 그 집안에서 이제 그 만약에 감춰 있으면 그게 가족이 몰살한다. 이러니까 우리를 거기에 데려가도 데려갔다는 말을 못해서 맞어. 우리는 숨어버리고 거기 가도 나한테 숨어서 이제 집안에 어디 숨어도 밖에 나오진 않으니까 모르니까 거기서 거의 한 달 이상 살았는데 한 달 이상 살았는데 신능리 호치통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신능리 청년들 막 잡아갈 때 이거 여기 있다는 우리도 발각되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도 올라온 거라면서 고향을 그게 바로 집이 이쪽에 있는데 집 밑에 나질로 한길거이 칭개진 이 밭인데 수기목이말이 꽉 심어져 있는데 그때 굴을 파서요. 굴을 파서 뭐 덕석이라가 멍석 여기서 멍석한데 그놈 덮고 그 흙씨야 보니까 우는 모르거든 모르고 수기나무에 꽉 찬 그구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글로 사람 등이다 모르게 되놨어요. 그렇게 해서 피신해져 여기 석건에 거의 거기서 지났어요. 아무도 모르게 지났어요. 그때 혼자만 박아졌어요. 혼자만 다 맞히니까 저기 혼자만 여기 석건 여기 이기 국민학교도 거기서 군인 노란 주둔하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석건이 나눴는데 총소리가 엄청나서 냉중엔 보니까 그래서 군인이 주둔해서 많이 희생자도 나고 그냥 했다 그렇게 그랬다구만. 혼자만 거 보니까 벌써 이거 모르게 된 게라 석건이거든. 막 그런 생활을 했어. 가족들끼리도 뿔뿔이 흩어졌다. 어린아기까지 무참하게 죽이는 잔인함. 그 어느 곳도 더 이상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었다. 이거 발견만 되면 어디 죽는 거구나. 이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니까. 이로 살다를 이제 이 우울을 피했죠. 이제 목장지대로 도망을 다니는 거지. 가족들 전부. 예. 예. 도망을 다니다가 저희 아버지는 혼자. 나중에 알아 보니까 나는 나 혼자. 우리 어머니는 세 식구, 우리 어머니는 세 식구가 따로따로 막 분산이 된 거예요. 이제 집단으로 분할 못 하고. 돌아다니고 세 군데로 갈려본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둘리는 그게 또 따로 다이다가 결국엔 아버지 살았고 나 살았고 나중에는 이제 한 며칠 후에는 도저히 만날 길이 없네.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참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둘리 다 잃어버리고 총 맞아 다 죽고 한 군데서 한 일곱 사람이나 죽었는데 그 죽은 것도 비참하게 우리 집안의 외손인데 생후 10개월짜리 그거는 오로지 총도 안 쏴가지고 10개월짜리 남자애인데 큼지막한 동맹을 가지고 배때기에 칵 휘둘러가지고 한 군데서 일곱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꼴을 내가 모습 좀 직접 눈으로 봤고 나는 그 질거에 사서 보니까 총맨 사람이 많이 와서 남쪽으로 오라서 이제는 집에 앉았다가 뒷담으로 넘어가 겁이 나서 뒷담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뒷담에 올라서 보니까 뒤에 벌써 와서 막 포위해서 총맨 사람이 뒷담 밖에 포위하니까 뒤태로도 못 가고 앞대로도 못 가고 이제 목숨은 아깝고 이게 집에 초집인데 우리 집이 이게 마리방 늘 이 남널로 마리방을 놨는데 그 널을 뜯어가지고 마리방 안에 개들었지. 경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안에 개들어서 막 거저보다가 살을 못 보니까 그냥 나가서 내가 목숨 살았지. 청년들은 죽음의 제일 대상이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숨어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지역 친척집에 몰래 숨기도 했다. 하지만 그 청년 한 사람으로 남은 가족들은 무사하지 못했다. 고향을 올라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동지딸 26세 날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냥 집터에 오란 다니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뭐 직접 경찰관한테 얻어 죽었는데 왜 경찰관한테 얻어 죽었느냐
우리 큰 형님이 나보다 여섯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22살. 근데 동네가 어디로 가니까 여기 있다가는 위험하다 해가지고 우리 형님 피해버렸으면서 어디 피했느냐. 신촌 우리 이모님이 살았는데 신촌을 가버렸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취급했느냐. 이 새끼 산에 올랐다 이거라. 젊은 사람이 갑작스레 없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갱이 취급을 당한 거라 맞어 형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형님 아버지는 죽고 우리 형님은 그루 후제 나와가지고 6.25 때 이제 영산공으로 군인간 결국은 예, 거기서 전사했으면 차라리 좋은데 그때 6.25 때 군인 가가지고 그때 여기서 못 먹고 하니까 여기서 뭐 그때 마라리아라고 하는가 급행을 여기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급행이 완전히 악화돼 버린 거라 봤어. 완전히 죽을 때 되니까 위병 제대를 시킨 거라. 그냥 여기가 그방 그때도 지금 같으면 급행 고쳤을 거라. 그냥 고치도 못하고 우리 형님도 돌아갔고. 해안마을로 소개를 내려갔어도 완전히 무사할 수는 없었다. 친인척 간에도 서로 돌봐줄 수 없고 이웃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었다. 친척이 있던가 무슨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백으로 해가지고서 소위 말하자면 인연으로 해가지고 어디 사사에 가고 또 그 해변에서 속에 가는데도 속에 받는데서도 뭐 잘못 받으면 자기네가 그 사상적으로 걸릴까 봐 그 산 사람은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가고 싶어도 내려가지 못하고 이 뭐 아는 친척이 있어서 부모가 있어도 여기 자식이 있어도 오라고 말 못하고 이런 거리가 상당히 겁이 났거든요. 동네에서 그 여기서 내려가면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은 그 산에서 내려왔다고 밀고를 하면 단자게 잡아가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그쪽에서 환영을 받아주지 않고 이쪽에서 가면은 그렇게 하니까 내려가지 못해. 그러니까 할 수 뭐 죄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다 산에서 한계를 고생했거든요. 우리 남원이 내려간 후에 그 겪은 일인데 그 위길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려갔거든. 그 사람들 양석이 없으니까 민보단들하고 경찰하고 해가지고 경비해가지고 우리를 동원시킵니다. 고향에 가서 뭐 먹을 것을 이제 본가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보단이랑 올라와서 이 불하게 이도랑 막 돌아다니고 우리도 했는데 그 민보단으로랑 돌아다녔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보단들이 여기서 소개한 사람들 같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여기 그 살던 데 그 뭐 있는 거 그래도 같이 가야 살아나니까 우리도 몇 번 그 민보단하고 같이 올라와 놨는데 민보단은 그래서 이제 다녔습니다. 여기 산으로 숨어든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 불력을 헤매다녔다. 그러다 잡히면 무조건 총살이었다. 김인봉, 문봉 형제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온 가족과 함께 숨어다니다 붙잡혔다. 그리고 12명의 가족은 한꺼번에 몰살됐다. 그때에 여기 토벌대로란 사람 죽여가고 집에 불 붙여가나 이젠 무서워가지고 이 가람바게띠 이 불악바게띠가 고바신안에 그 사람 이 사람들이 고바신안에 토벌대가 오란 패선인의 걸레 패선이 몰래판에 가네 혼날 혼시 이거 다 죽여버렸어. 이 사람들 만딱 죽여버렸어. 그렇지. 걔는 그 인제봉제 떨이 우리 나 지금 나양산은 가 있는데 그 떨은 그 당시에 옥기 머슬의 시집을 가보난 모릅니다. 이 당시에 12명씩이나 되는데? 네, 그 형제인데 그 인제봉제하고 문제봉제 네. 형제가 아닌데 같이 굽었거든. 불악바게띠 무서운한 목숨 살진 고바신한 토벌대가 뭔 저 패선이 몰래판에 몰아간 그냥 관치 만 딱 죽여버렸어. 그 사람 이 사람들을 만 죽여버린 거야. 이 12시 헌날 1시 그때가 정확히 언제였을까? 야? 날짜 기억나는 수가? 날짜는 음력으로 12월 이거 지금 이 음력이 12월 16일 날 12월 16일 날 먼저 죽여버렸습니다. 48년 잔인한 겨울이 지나고 49년 봄에 접어들면서
초토화 작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주민들은 자수했고 그 가운데 청년들은 육지의 흉무소로 보내졌다. 49년도 4월 때 남한 지서로 바로 내려가면서 지서로. 피를 들여서 먹을 게 없으냐. 그때만 불태워보니까 식량 불태워본 거. 그 식량을 말이지. 뭐 썰을 내서 먹지도 못하고 다 불태워버린데 그놈을 담아다 자루에 담아 땅에 묻고 우에 불살르고 익혀서 빨아먹고 막 기행하면서 던져 씹어서 던져버 그것도 도리가 없어요. 그것도 없어지니까. 그게 바로 지서로 내려간 거라 이거. 너희가 그때 내려갔는데 지금 한 사람 나고 같이 가는 여기 지금 살아있어요. 두 사람은 형무소 가서 죽고 죽은 걸로 보지 뭐 소식 없으니까.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4월에 내려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내려가니까 그 지서에서는 무조건 그때 나이 말이 25이니까 이놈은 무조건 산의 역할을 했다. 막 그게죠 뭐 조사받는 것도 무조건 시가 보내고 시가 해서 형무소에 가놓으니까 죄명이 어떻게 해서 갔는지 모르고 대구 형무소에 가니까 형무소 담당하는 말이 자네는 살인방화죄라 이렇게 해서 형이 15년이라 이런단 말이야. 15년에 지금 깜짝 놀라고 알지도 못해서 말이야. 어떤 뭐 형 재판도 뭐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경위에서 형무소 생활 대구 있다가 대구서 부산대 또 오게 된 원인이 어떻게 왔는고 하니까 대구서는 기술자 뭐 목공이든지 또 개미는 뭐 구석을 졌더니 뭐 무엇을 기술자는 거기 떨어지고 우리 같이 멍탱이 뭐 아는 것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부산으로 또 보냈다 이기라. 이불학에서 두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술자로 떨어졌다 거기서 막 죽은 걸로 봤는데 지금은 소식 없으니까 이불학 두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에서 유교를 만나고 유교를 끝나서 마산 있다가 나오게 된 거죠. 저희가 내리기는 제주시로 내렸어요. 제주시로 기술을 내가지고 제주시로 내리니까 지금은 거기가 무슨 건물이 됐는가 모르지만 동축회사라고 그때 동축회사 하더군요. 거기 가서 52일, 딱 52일 동안 거기서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하루는 대통령이 오느니 그런 운은 뭐 하는데 보니까 아주 비행기도 시커먼 비행기가 큼직한 비행기가 공중에 날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부간이 거기 직접 왔어요. 그 수용소에 와가지고 우리 생활상을 쭉 칸칸이 맥혀있고 맥혀있는 뭐 한 천여 명 아마 거기 맥혀있었거든 그걸 봐요. 근데 칸칸이 이렇게 전부 보살피고 갔어요.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데 며칠 있다가 우리를 소위 석방이라고 해서 보내보니까 이 남원이 와가지고 저 성창가에 와가지고 그냥 돌럭에 살다시피 했죠. 뭐 와봐야 뭐 이것밖에 손바닥 빈 손바닥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익이 무엇인지 좌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수막내 사람들. 그들은 단지 중산간 마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어야 했다. 수막내에는 어느 한 집 4.3 피해를 입지 않은 집이 없다. 당시 주민 500여 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4.3으로 희생된 것이다. 제주도 의회 4.3 피해 신고실에 신고된 수막내 희생자는 모두 123명. 하지만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140여 명이 죄 없이 죽어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게 몇 년이라서 이제서 이 말을 끊었거나 기분이 나빠서 말이지. 엄청난 사람 뭐 살인 죽여불고 말이지 진역 살고 뭐 이거 뭐 이제 나와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뭐 제주도 뭐 일행탑도 뭐 생각 안 나고 뭐 세상 다 끝나버려야 뭐 지금 현실적으로 나가 조식들 나도 공무원 생활 하나 못 시키고 뭐 끝장 나본 거라 이건. 특별법도 뭐 참 지금이라도 그것이 좀 통과된 것도 뭐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단이 좀 떨어진 사람이 적고니까 이분들은 전부 불확해서라 전부 맹단에 놔주고 조금 그제 기재가 잘못된 사람이 억울하게 기재가 잘못된 사람도 이걸 바르게 해가지고 기재하고 하여튼 맹단 놓으면 여기 우리는 같이 참석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라면서 이것이 같이 어떻게 돼야겠는데 딱 집어 벗어.